저번 달 영상에서 새내기들에게 캠퍼스 내 지름길과 수면실, 우체국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꿀팁을 알려줬다면 이번 달에는 새내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학식에 대해 소개해볼게. 헬렌관, 생활관, 공학관, 이화사랑, 진선미관까지 학교 내에 있는 대부분의 학식을 먹어봤어. 첫 번째로 도착한 이곳, 여기는 어디일까? 여기는 바로 헬렌관. 정문뿐만 아니라 중도 쪽에 위치한 뒷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많고 다양한 메뉴 중에 우리는 오늘의 학식인 함박 오므라이스를 선택했어. 그럼 한번 먹어볼까? 다음은 페이스북에서도 유명한 이화사랑. 포스코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어. 문은 앞문과 뒷문 두 개가 있지. 안으로 들어가보자. 긴 소파들이 늘어져 있네. 우리는 가장 유명한 참치김밥과 조금은 새로운 메뉴인 칠리치킨 김밥을 선택했어. 자기 마음대로 뿌릴 수 있는 마요네즈도 뿌리고. 이게 참치김밥? 이게 칠리치킨 김밥이야. 안에 치킨이 보이니? 그럼 한번 먹어볼게. 여기는 어딜까? 1월 영상에서 새내기 선우가 우체국을 향해 달렸던 그곳, 바로 생활관이야. 생활관 지하 2층에도 학식이 있어. 우리는 면 메뉴인 잔치국수, 덮밥 종류인 매콤 닭살 덮밥, 그리고 한식 세트를 시켜봤어. 어디 한번 먹어볼까? 여기는 조금은 위쪽에 위치한 신공학관. 공학관 지하 3층에서도 학식을 먹을 수 있어. 아워홈에서 운영 중인 이곳. 오늘은 제육버섯 불고기네. 양배추쌈에 고기 한번 싸 먹어볼까? 외관이 정말 예쁜 이곳은 어딜까? 바로 진선미관. 포스코관 옆에 위치하고 있어. 오늘의 메뉴는 김치 참치찌개와 돈가스네? 한번 시식해볼게.
우리는 못 말리는 식탐 대왕.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네 비가 오는데 이런 날엔 파스카 파전이 땡기네 거기에 막걸리 한 잔 기가 막히네 아침에 나만의 모닝 셋 프렌치 토스트 딸기잼 기본이네 좀 더 욕심 부리면 메이플 시럽 이 맛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난 싫어 TV에 소개된 맛집에 가서 난 3인분을 먹었지 아니 이 맛은 신세계야 구세계 중간적인 이베리아 반도에서 춤을 추는 여인 축구로 따지 어때? 이 정도면 학식도 완전 정복이지? 우리가 알려준 꿀팁으로 배부르고 행복한 새내기가 되길 바래. 안녕. 선우가 잘 받아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뻐서 이걸 준 게 아닐까? 후훗훗. 아 진짜. 나 싫어하는 버섯이 들었어. 아 진짜. 너무 아 이제 4학년 2학년 너무 돼가지고 너무 저승으로 가는 게 이제 진짜 좋다고 할 정도로 어디 뭐가 형편없어? 지금 음식 아이스크림 김치찌개가 김치찌개가 형편없어